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제 하여튼 아이라인, G라인 아이라인용 PR 재료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KRF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가 이제 193나노미터 이 광원을 이용하는 이제 ARF 레지스트에 대해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일단은 보통 여러분들 기판 위에 그 포토리지스트를 이제 도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포를 하고 적당한 위치에서 이제 마스크도 위치하고 있지만 요 위에서 이제 노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노광을 하게 되면 이제 자외선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판 위에 한뭐300나노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런 두께를 갖고 있는 PR을 요 빛이 이제 여기를 이제 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PR이 예를 들어서 좋은 패턴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쬐어주는 그 자외선에 그 모든 빛들이 이 깊숙이 다 이제 투과를 해야 돼요. 이까지. 가다가 끝까지 투과를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빛이 여기 있는 물질에 의해서 흡수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반사되기도 하고 회절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떻든 간에 모든 빛들이 이 PR 도포되어 있는 모든 PR들을 전부 다 관통을 해서 투과를 해야 돼요. 트랜스미션이 일어나야 돼요. 요거는 지금 뭘 보여주냐면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포토 마스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 지금 파란색 부분은 지금 원래 KRF용 PHS 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거는 뭐냐면 요 상황에서 193나노미터의 UV를 쪼아주니까 빛이 지금 이 끝까지 지금 투과를 못하고 여기서 지금 막혀버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그림이. 요게 지금 바로 뭐냐면은 요 PHS, 그러니까 PHS라고 하는 폴리하이드록시스타이렌이라고 하는 요 수지 바인더는 KRF 레지스트, KRF 레지스트를 만들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일단은 그 패터닝도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은 라인 앤 스페이스의 그 레졸루션을 향상시키려고, 선폭을 작게 하려고, 더 낮은 파장의 ARF 광원의 그 빛을 쪼아주니까, 이 PHS 수지가, 전부 다이 빛을 일단은 잡아먹고 투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X축으로 웨이브랭스고요, Y축은 이제 absorption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지금 PHX 수지의 UV absorption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는 그 PHS를 이제 UV 스펙트럼을 찍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193나노미터의 그 ARF 일단은 그 광의 지금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그이 위치 같은 경우에서는 pH 수지가 엄청나게 지금 193나노미터의 요그 빛을 많이 흡수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흡수를 해갖고 투과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이스 레진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193나노미터에서 지금 그 광원을 갖고 PHS를 했더니 이러한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새로운 일단은 그 베이스 레진이 필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만일 그 베이스 수지 즉 바인더 수지에 벤젠 구조가 많이 있다든지 또는 이와 같이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이런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서는 이 193나노미터의 빛이 투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요 193나노미터의 광원을 이용하는 그 ARF용 PR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이러한 그 saturate, 그러니까 unsaturated 그 한, 즉 불포화 영역을 완전히 배제한 단일 결합 화합물, 즉 완전히 포화탄화수소로만 이루어진 그런 이제 바인더 개발이 이쪽에서는 목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 대표적인 바인더가 바로 폴리아크릴레이트인데, 아크릴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고분자 수지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요거는 지금 아크릴 수지에 요 점선으로 된 건 아크릴 수지에 UV 업섭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그 PHS거든요. 요게 그 193 나노미터의 빛인데, 요 193 나노미터의 빛에 있어서 아크릴 그 수지의 스펙트럼은 그렇게 높은 업섭션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PHS 같은 경우는 이 빛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직진, 트랜스미션이 안 된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ARF 레지스트 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바인더 수지가 반드시 올 알리파틱 레진으로 그렇게 구성되게끔 그동안에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거 그저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ARF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드라이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침 시스템. 그두 가지 시스템을 나눠지는데, 일단 함침이란 건 뭐냐면은, 일단은 그, 요 그림부터 먼저 보시죠. 요 그림을 보면은 일단은 요거는 지금 웨이퍼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웨이퍼고요. 요 웨이퍼 위에는 지금 PR이 코팅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노광하는 지금 렌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즈와 일단 그 기판 사이에 뭔가 이 액체를 이제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 액체의 요 그 패턴을 뜰, 예를 들어 PR 표면이 함침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노광을 하는 거를 우리들은 이머전 이제 리소그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ARF 그 리소그라피의 기술이 어떻게 개발됐냐 하면은, 일단은 그 라인 앤 스페이스, 즉 회로 선폭의 패턴이 100에서 60 나노미터 급의 패턴을 만들 때는 드라이 방법에 의해서 일단은 그저 리소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이 많이 이제 50이라든지 30 나노미터 급의 이제 패턴을 형성할 때는 이러한 이머전 방식에 의해서 그동안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놨으니까요. 수강생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저 앞에서 한번 했죠. 일단은 그 리소 공정에서의 레졸루션은, 그죠? K1, 공정계수 곱하기 사용하는 그 빛의 파장, 그 다음에 분모에는 지금 NA, numerical aperture라고 하고 개구이라고 그랬죠. 요 NA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또 다른 이제 과학적인 정의가 바로 그 시스템에 있다는 그 매질의 굴절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되는 빛이 기판 대비 어떤 각도로, 조사 각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일단은 레졸루션, 즉 해상도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NA 값은 이제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NA 값이 이렇게 정해 있다는 소리는, 일단 요 N 값은 N이 굴절률이 커지게 되면은 일단은 그저 그 해상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노광 시스템을 이머전 되는 리퀴드, 특히 굴절률이 높은 그런 리퀴드에다가 이제 이머전을 시켜서 이제 노광을 하게 되면은 더 미세한 패턴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머전 패턴 사이즈가 한 50에서 30 나노미터급 일단은 리소에서는 이러한 이머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그 컨셉 오브 이머전 그래갖고 함침의 그 함침 그 하는 그런 리소 공정에 있어서의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요거 한번 보죠. 요거는 지금 기판 위에 있다는 포토리지스트가 일단 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의 리프렉티브 인덱스는 한 1.7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포토리지스트 위에다가 일단은 그 렌즈를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 in between 그 갭에는 보통 에어가 차여 있는데 에어 같은 경우는 일단 굴절률이 1이고요. 그다음에 렌즈 굴절률은 지금 1.5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런 시스템에서는 요런 시스템에서는 지금 즉그 뉴머리카 NA 값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저어요 각도를 그죠? 요 각도를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공식에서 요 세타를 바꾼 거죠. 각도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요 NA 값이 이제 좀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너무 이제 각도가 이제 기울어져 있으면은 렌즈 표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일단은 일반적인 드라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NA 값은 반드시 그 1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편 만일 요 지금 레지스트와 이제 렌즈 사이에 굴절률이 높은 물, 특히 이제 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굴절률이 1.44입니다. 일단은 공기가 굴절률이 1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물이 지금 굴절률이 1.44 높은 편이죠. 여러분들 어디 바다라든지 강에 가갖고 그 밑에 그 하면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물에서 이제 빛이 이제 그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높아갖고 막 이제 굴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일단은 그러는데 하여튼 이 워터웨어 같은 경우에선 요 N이 하여튼 공기보다 높기 때문에 이 워터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굴절률이 높게 되면은 그 NA 값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레졸루션이 이제 작아지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노광을 했을 경우에 지금 NA 값이 지금 0.7, 0.9, 그다음에 1을 넘기는 1.2까지도 가능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실험적인 결과에 의하면 NA 1.44까지도 얻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드라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요 NA 값이 1을 넘길 수가 없는데, 요런 이머전 시스템에서는 일단은 1.44까지도 일단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일단은 물에서 함침시켜서 이제 리소를 하는 그런 그또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눠져서 ARF 리소그래피가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 얘기를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거고, 지금 그 요거가 지금 그 대신에 이제 요거는 그 이머전 리소그래피를 했었을 때의 어떤 단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머전을 했을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 요거가 지금 요거는 포토리지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물에다 함침시켰기 때문에 이 포토리지스트가 바로 이제 물이 이제 요 포토리지스트로 일단은 함침 일단은 그 디퓨전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토리지스트 성분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인더 성분 외에도 PEG라고 하는 비교적 분자량이 작은 첨가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아민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주로 퀸처라고 그래갖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첨가제인데 요런 물질들도 이제 저분자량의 물질도 있기 때문에 요런 물질들이 그 물에 이제 리칭 아웃 때는 또 그런 어떤 단점들도 있었어요. 한편 그 액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버블이 낄 수가 있고 요 버블의 이미지가 그대로 이제 패턴에 이제 전사가 될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이렇게 요쪽 세계에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머전 리소그래피에 있어서의 이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머전 그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그 PR 그 표면을 위를 한번더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컨벤셔널 리소그래피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탑 코팅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지금 그 이머전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PR 표면을 탑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에 함침시킨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리소그래피 쪽에서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게 이렇구요.
요거는 일단은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 드라이 시스템에서의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머전 시스템, 즉 웨트 시스템이죠. 웨트 시스템에서의 일단 그 패턴의 라인 앤 스페이스 선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드라이보다는 지금 요 이머전으로 만든 것들이 더 선폭이 지금 좁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NA 값이 0.94인 그런 이제 시스템에서 일단은 70나노 정도의 라인 앤 스페이스의 패턴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